자, 이번에는 삼각형과 평행선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져. 10분 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10분은 커녕 막 20분, 30분짜리 강의야.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시작합시다. 자, 삼각형과 평행선 봅시다. 활용 두 번째. 자, 수학적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직각삼각형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당연한 거니까. 자, 삼각형을 지금부터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 그리고 BC와 평행한 선이 있어요. BC와 평행한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점을 AB와 AC의 교점을 DE라고 둡니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또 여기다가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이게 삼각형 ABC고, BC와 평행하게 밑변에 하나 그려놓은 곳에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그 교점을 D라고 합시다. 똑같은 삼각형이라 생각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시겠죠? 다음,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놈아랑 어떻게 닮았다. 삼각형 A, B, C, D, E라고 칩시다. 삼각형과 평행선은 요세 가지 경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손가락 잘 따라. 이두 삼각형은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았어요. 왜? 공통가. A. 그 다음 평행하게 되니까 1학년 때 배웠었죠? 요것과 요것은 평행하니까 동위각으로 같죠? AN 닮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각. 여기 동위각. 뭐 여기에도 상관없죠. 요놈 봅시다. 막꼭지각으로 서로 같고 평행하고 Z자 모양 잘 봤지? 평행하고 그러면 얘랑 엇각이 되죠? 혹은 얘랑 엇각이 되잖아. 두 각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 ABCD,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라고 합시다. DEC가 서로 닮읍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 이때, 잘 따라와요. 얘는 이 삼각형의 한 변과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는 얘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자, 이걸 기호로 표현해 봅시다. 삼각형 AD 대 삼각형 AD 대 삼각형 AB는 이거 잠깐 기호 좀 바꿉시다. 이 기호를 이렇게 바꿉시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삼각형 A 그 다음에 B C, D, E로 갑시다. 자, 이렇게 놓고 가고, 삼각형 AD 대 삼각형 AB는 삼각형, 요 변의 길이 B, 삼각형 AE 대 삼각형 AC랑 같아, 안 같아? 같죠? 같죠? 또, 요 삼각형의 한 변이 요것은 DE 대얘 대 얘의 비율과 같고 얘대 얘의 비와도 같죠. 그래서 D2 대 3분 D2 대 3분 BC와도 같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D 대 AB는 AE 대 AC와 같죠. 또 D2 대 그다음 BC와도 같죠. 요것과 요것도 같듯이 요것과 요것도 길이비가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D 대 AB는 작은 삼각형 한 변과 큰 삼각형 한 변. 됐죠? 그 다음에 AE 대 AC와 같고 DE 대 BC와 길이가 B가 같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인데 한변 길이의 B와 요한변 길이의 B. 요한변 길이의 비와 요한변 길이의 비가 같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변형시켜 보면은 나머지 차 부분이 있죠.
이 나머지 차 부분,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따져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길이 비도 한번 보자 이거야.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봅시다.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DB 대, 삼각형 AD 대, 성분 AD 대, 나머지 부분이 DB.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B는 뭐랑도 같다? AE 대 EC와도 같다. 왜 그럴까? 어차피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거잖아. 요 길이 또요 길이에서 뺀 거잖아요. 뺀 부분의 길이의 비도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바로 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건데, 얘 대, AD 대 DB는, AD 대 DB는 AE 대 EC, AE 대 EC와 같이. 근데 이것이 얘와 같을까? 그건 아니죠. 무슨 뜻이냐? 자, DE 대, 성분 DE 대 성분 BC와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 요놈 조심하셔야 돼요, 요 놈. 요거가 바로 주의가 됩니다. 요 놈이 바로 주의.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게 돼. 자, AB 대, BD는 AC 대, CE. 맞죠? 하지만 이것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 빼기가 아니라 합으로 생각해 봐요. 얘와 같잖아. 그러면 얘와도 같게 돼요. 이해갑니까? 근데 얘랑 같아? 그건 아니라고. 그거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 그다음 요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론이 더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명제의 역입니다. 역. 바꿔 얘기하자 이거야. 바꿔 얘기하자. 무슨 뜻이냐? AD 대 AB와 AE 대 AC와 BD 대 BC가 같다면 얘 대 얘 이런 것 등이 같다면 이두 선은 어떻게 평행하다라고 이 역의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악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뛰쳐나오는지. 오늘의 내용은, 삼각형과 평행선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앞부분 보지 말고 연습을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렇게 얘랑 평행하대. 그렇다면, 요 길이의 B가 M이야. 요 길이의 B가 N이야. 숫자로 넣어도 되는데, 그럼 뭐지?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럼 봅시다. 얘가 m 대 n이잖아. m 대 n. 그럼 얘대 얘는 몇일까? 당연히 m 대 n이 되는 거야. m 대 m 플러스 n이죠. m 대 m 플러스 n이지. m 플러스 n이죠. m 대 n이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m 대 m 플러스 n이 된다. m 플러스 n 대 m은 m 플러스 n 대 m, m 플러스 n 대 n은 m 플러스 n 대 n, m 대 n은 m 대 n. 이해갑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 주의해야 될 거. 얘는 m이 되겠죠. 왜? 비율이 여기가 m이니까. 그 얘는 어떻게 될까? n일까? n이 아니죠. 얘는 m 플러스 n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이걸 주의하라는 거야. 이걸 주의하라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까 역이라는 부분을 좀 잠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역이라는 부분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요런 얘기예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떤 선인지 모르지만, 이 선이 그냥 있대. 평행한지 아닌지 몰라요. 평행한지 아닌지 몰라. 근데 요 길이가 M이래, 비율이. 그리고 여기가 N이래. 그리고 여기도 M이고, 여기 전체도 N이래. 요쪽 변, m 대 n과 m 대 n, 비율이 서로 같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다고. 그게 여기에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삼각형 세 개인데 요두 삼각형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삼각형 갖다가 내 얘기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 조심하면 돼요. 내용은 여기까지. 바로 문제 봅시다. 문제를 봐야 되는데, 빨리 켜져야 되는데. 짜잔. 잠깐 멈춰놓고서는 이런 것들을 좀 봐. 알겠죠? 문제 나와라, 뿅. 급하다. 나 집에 가야 된다. 12시 반이다. 버스가 끊깁니다. 지금 시간이면 빨리 찍고 가야 되는데. 문제 나왔다. 다음 그림에서 DE랑 BC가 갖다 평행합니다. X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봅시다. 자그마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일 거야. 연습한 겸 이런 거 써줘도 괜찮아요. ADE와 삼각형 ADE와 그다음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더라. 어떤 닮음이더라? 공통과 동의가. 동의가. A 닮음이더라. 이런 것도 써줘도 상관없어요. 자, 닮음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조그만 삼각형의 한 변, AE 길이가 4. 그 다음에 큰 삼각형, 대응변 AC의 길이비가 9래. 아, 닮음비가 얼마? 몇 대면? 4대 9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한 변의 길이비가 나왔죠. 한 변의 길이가 나왔죠. DE. 4대 9는 8대 얼마? X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배 됐어? 두배 됐죠? 두배 시키면 되겠지? X는 얼마? 18. 이렇게 해서 남 너무 됐네. 그 다음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분수로 표현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고, 문자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ABC하고 DE, EDC가 서로 닮음일 텐데, 평행하는 거예요, 평행하니까.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AE, AC라고 되어 있어요. AE, 그 다음에 AC. 이거 나누기를 어떻게 생각해줘야 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분수로 나타내보자, 이거야. 여기를 N이라고 치고, 여기를 M이라고 쳐봐. 여기를 M이라고 치자. 자, 여기가 N, 그 다음 여기가 M. 됐죠? 그러면 닮음이니까 여기가 M. 그 다음 여기는 N 되겠네. 됐죠? 자, AC분의 A이다. AC분의, 즉, 1번. AC니까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A이래요. A는 N이지. 이것이 뭐랑 같다? BC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BD. BD는 N이다. 같잖아. 이런 식으로 따져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따져봐도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알겠어요? 쭉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아, 저런 거 생각해 볼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죠? 그죠? 그 다음.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죠? 맞죠? 다음. 이것도 한번 보자.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같습니다. 나머지 차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주의해야 될 거.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니? 이건 아니라 그랬지, 내가. 그지? 왜? 이 D2 대 BA. AB 대 ED는,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은 거지. 작은 삼각형의 한 변과 큰 삼각형의 한 변이라 해야지. 작은 삼각형과 나머지 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놓고 딱 봤더니만 요거 4번 한번 봅시다. CE 대 CE, CE분의 AE 그 다음에 CD, CD 어디냐? CD, BD 요건 같네. 그 다음에 AC, EC, BC, DC, BC, DC 그 다음에 CE, EA, AB. 아, 요겁니다, 요거. 5번 따져봐야 되겠네. CE분의 EA. 그 다음에 AB, AB분의 D. 야, 이거 같아? 이렇게 하니까 같아?
얘대 얘가 얘대 얘랑 같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몇 번? 5번. 요렇게 따져봐서, 요렇게 따져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만 자꾸 쑥 떨구다 보면, 어떤 변에 관련된 얘기냐, 라는 걸 찝어낸다면, 굳이 이렇게 따져볼 필요 없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더라. 오케이? 다음 봅시다. 네? 집에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해졌나? 좀 빠르네. 다음 그림에서 B, C, D가 평행한 것은 O, 평행하지 않은 것은 X. 평행하다, 안 평행하다, 어떻게 파악한다? 평행하다, 안 평행하다, 어떻게 평행한다? 얘대 얘, 얘대 얘, 혹은 얘대 얘, 얘대 얘, 얘대 얘, 얘대 얘, 이런 거 따져보면 되잖아. 이해가죠? 봅시다. 요거 두개 나왔으니까 요거 따져보자. 9대 3은? 9대 3은 6대 2와 같다. 맞아?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3, 3은 9, 3, 1은 3. 2, 3은 6, 2는 2. 어? 3대 1은 3대 1. 같네. 그럼 바로 보다 평행하다. 됐죠? 얘 한번 따져봅시다. 5대 12는, 야, 5대 10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 5대 12죠. 왜? 얘랑 엇각이. 얘랑 엇각이고, 얘랑 막꼬치각이기 때문에, 삼각형, 요놈하고, 삼각형, 요놈이 합동입니다. 얘의 대응변은 얘고, 얘의 대응변은 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5대 12는, 5대 12는 4대 10과 같을까요? 자, 이게 약분 안 되죠, 이상.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해? 2대 5죠. 전혀 같지가 않죠. 얘는 평행하지 않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공부했었던 정의 부분, 혹은 정리 부분에 대한 역이 됐다. 아시겠죠? 그다음 그림과 같이 ABC에서 BC와 D가 평행할 때 FC의 길이를 구하시오. FC, 아이고, 아주 좋은 그림 나왔다. 나의 아주 좋은 그림 나왔다. 아주 좋은 그림.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얘대 얘는, 살짝 보이네. 얘 대 얘와 같아, 같아. 같지? 그지? 그렇게 따지면, 요두 삼각형 한번 봅시다. 요두 삼각형. 얘대 얘가 같으니까, 얘대 얘도 같겠네. 또요 삼각형을 봤을 때, 또요 두, 얘대 얘니까, 얘대 얘, 똑같겠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요 삼각형, 두 삼각형의 닮은 비와, 요 삼각형, 두 삼각형의 닮은 비와, 요 삼각형의 닮은 비는 다 어떨까? 다 같아요.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M이라고 줬으면 여기를 N이라고 두죠. 그 얘도 어떻게 돼? M 대 N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도 M 대 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 전부 다 닮은 비가 다 같더라. 이해갑니까? 그랬을 때 FC의 길이를 구하래. FC 요 길이 모르니까 우리 그냥 X로 한번 잡아보자. FC를 X로. 자, 그럼 닮은 비를 봐야 되는데. 닮은 비는 봅시다. 뭐, 이거 뭐, 닮은 비를 이렇게 큰 삼각형 놓고 보면, 5 플러스 X 대7 플러스 13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전부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ADG와 ABE의, ABF의 닮은 비가 같죠? ABF의 한 변의 길이가 5, ADG의 한 변의 길이가 7. 이게 닮은 비야. 5대 7은 뭐와 같다? X 대 14와 같다. 됐어요?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몽땅 다 같으니까. 그래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7X는 5, 4, 20, 5, 6, 5, 7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X는 얼마 나와?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요 그림, 아까 봤던 거잘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CD가 평행일 때,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해라. 자, 차근차근 구해야 되고, 요 정도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너희들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기출값이다. 요 정도 사이즈다. 선생님쯤 되면은, 청진기 갖다 대면 진단 나옵니다. 자, 요 문제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하나씩 봅시다. 우선 X값을 구할 건데 삼각형 ADE를 봤더니만 여기 6 나왔고 여기 15 나왔어. 여기 25가 나오는데 여기를 물어봤네. 그러면 6대 15는 25대 여기여야 되잖아. 그쵸? 반대로 얘기하면 6대 15가 아니라 15대 BD는 25대 X와 같아 안 같아? 같죠? 두 삼각형 닮음이니까 길이의 B, 길이의 B 같잖아요. 그러면 15대 요 길이가 얼마니? 여기가 6, 여기서부터 여기가 6이니까 전체 15에서 6 빼면 9가 되겠네. 15대 9는 25대 X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되겠네. 그럼 X값 나올 거란 말이지. 자, 15 곱하기 X는 9 곱하기 25다. 약분되죠? 5, 5, 25, 5, 35, 3, 1은 3, 3, 3은 9. 그렇다면 X는 얼마가 나온다? 3 곱하기 5니까 15cm라고 해서 짜잔 하고 나온다. 됐죠? 아, X는 15래요. 다음 조심해야 되지. Y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닮음비를 갖다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얘는 이 길이의 비는 얘 대 얘를 쓴 거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비가 아니다. 오케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Y값은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 즉 닮음비를 생각해 봐야지.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조그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는 8대 Y라는 뜻이죠. 8대 Y라는 뜻이.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6 곱하기 Y는 15 곱하기 8이래요. 약분 시켜봅시다. 2, 3은 6, 2, 4, 8, 3, 1은 3, 3, 5, 15. 그럼 Y는 얼마 나온다? Y는 5, 4, 20cm가 휙하게 나와버려. 문제에서 요구한 바는 x 곱하기 y니까 따라서 x, y는 15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 3, 100, 300 나오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말은 뭐 DBFE. 수학에서 힌트는 그냥 주진 않을 거란 말이지. 요런 걸 센스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말은 뭐래요, 삼각형 ABC는 거. DBFE의 정체는 DBFE의 정체는 마름모. 마름모 딱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마름모 딱 하면 각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다. 그러지 말고 수직이 둥글하다. 그런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AB가 18cm, 그다음 BC가 12cm래. 이때 EF의 길이 아, EF의 길이를 구하래? 생뚱맞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X라고 둬봅시다. 근데 DEFB가 바로 보다 많은 모래. 그럼 얘도 어떻게 해? X가 되겠지. 왜? 왜? 많은 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마디로 EF 길이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것과 같다? DE 길이 구하라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닮음비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요 한 변에, 여기도 X가 되겠죠? 여기도 X.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겠네요. 봅시다, 한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일까요? 왜? 마름모는 대변의, 요 뭐냐, 다 변의 길이가 같은, 내변의 길이가 몽땅 같고, 평행사변형 성질을 갖고 가니까, 대변도 어떻게? 길이 같으면서 평행하죠? 얘 평행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어떻다? 닮음이다 라는 거 파악해놓고 요 조그만 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전체가 18인데 요 길이가 X니까 마름모의 X니까 18-X로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18-X 대 전체 길이 18은 한 변의 길이 X 대 얼마? 12와 같더라 라는 닮은 B를 꼬자 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이해가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자, 18x는 12 곱하기 18-x.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6, 38, 6, 22. 라고 한다면 정리해봅시다. 3x는 36, 2 곱하기 18,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이항시켜보면 5x는 얼마다? 36. 아, x는 얼마가 나온다?
5분의 36이다. 버스 끊기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 어차피 다 했어요.